까먹었어 몇 번째인지. 16년 자녀 커플은 유튜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수준의 돈 많은 백수가 됐을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구독자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최애 관광지는 어디예요? 이유도 알려주세요. 코레아 모 키마테를 도노 세노 가나자와. 저희가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관광지 중에 하나가 가나자와라는 곳인데, 왜 가고 싶냐면은 저희가 저번에 영상 찍었던 곳 중에서 몬몬시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본점이 가나자와에 있어요. 가니요 타베나시타이네. 가나자와에 개 생게를 먹으러.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금박이 씌어진 아이스크림, 김바꾼 아이스크림 만자 그거라든가 먹는 게 남는 거기 때문에 가나자와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결혼하신다면 남편 성 따르실 건가요? 한국어로 메시지. 응. 자, 며칠에. 항상 맛있어 보이는 곳을 찾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찬유가 다 찾아줘요. 그런 맛집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곳이라든가 꼭 가보고 싶은 곳, 근사한 곳 같은 거를 리스트를 항상 만들어 놓고 여기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 장소 선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찬유한테 맡겨요. 유튜브를 위해 향 구입하고 싶은 장비는 가방에 넣습니다. 최근에 그걸 샀잖아요. DJI 오즈모 포켓 2라고 카메라를 샀는데 전혀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이게 갖고 싶어요. 그냥 소니에서 나오는 그냥 이렇게 해서 찍는 카메라 있잖아요. 조명 갖고 싶어요.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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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살 돈돈님 재산 약 2,000만 원 vs 49살 돈돈님 재산 만수르급 약 100조. 너 제일 알아? 오카네 다이지? 와카사이 오카네 다이지? 싸웠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궁금해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저희가 싸운 적이 없어요. 3년 사귀면서 싸운 적이 없다는 게 저희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건강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喧嘩しても 쓰고 謝るんじゃないか. 야다시소. 싸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사과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위기 되게 싫어하고. 궁금해요. 거래와 이때 뭐 이거나? 이게 이크라 入ってるのか 本当に どんどん今感じ. 이게 매달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은 못 가요. 약간 아슬아슬하게 100을 못 가. 그런 수준입니다. 둘 다 상한 낫도를 먹고 배탈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찬유님이 먼저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 다음 급한 돈돈님이 들어가려 했을 때 1번 10분 동안 못 들어가게 한다, 2번 바로 들어가게 한다, 3번 오늘은 불가능이니 편의점 화장실 가라고 한다. 또 10분간 이거잖아요. 맞아,そうだね. いつもこんな感じだもんね. 2人の仕事は何ですか? 두 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요? 노인복지사. 노인 요양복지사. 노인요양복지사. 노인요양복지사. 그래. 그리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소속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분 오래 연애하셨는데 권태기 같은 것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서 100일 정도가 되면 권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유는? 3년 이상이라고 만약에 앞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무섭기도 한 약간 좀 어서러시. 100일 までに 検体機 来るって 早くない? 오빠와 100일 でも 大体 わかるから. 자, これから 検体機に 行っても ご飯 作ってくれないかもしれない. 두분 연락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특히 연애 초반 때. 연애 초반 때는 진짜 연락 안 했죠. 문화 차이 중에 하나가 연락을 자주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이 진짜 안 됐는데 제가 연락은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개선됐어요. 그래서 사이킹은 뭐 수능 연락 쓴자. 僕が 仕事 있다리, 유이짱이 仕事 있다리 시ても 연락은 뭐 쓰고 있대. 私の場合は 来たら 뭐 쓰고 返す. 그러니까 뭐 ポリシーだから. 돈돈님 잘생기고 찬유님 예쁘신 거 보낸다고 계시네요. 응? 몰라요. 몰라요? 왜 채널에서 돈돈이 인기가 없나요? 저도 나름
있을 거. 채널 구독자 선비 어떻게 됐나요? 채널 구독자 구조까지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の男性が90%以上。そうです。そうです。もっと追加で言うと、少なくとも私たちより年上の方が見てくださってるので、なので質問がこれがあったんですよね。구독자의층은언제쯤정하실건가요?あ、よくあるよね。これ難しいんですよ。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 분들께서 봐주시는데 그분들을 별명으로 부르는 게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잘 판단이 안 서요. 이게 평생 한식, 평생 일식. 아, 고려마요. 근데 오빠는 진짜 김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한식일 것 같아. 김치는 어쨌든 빼놓을 수가 없어. 일식인가? 生まれ、じゃあチャンユの半世紀んごろ。オッケー、オッケー。はい、チャンユのチャンユ三極化結ぶ父人父人順おぬぶんが大まんだよ。姿はお母さんだね。お母さんだと思う。そうなんだ。お父さんは性格。あ、そう。でもこの前お父さんと電話の時より龍ちゃんはもっと話すと思うけど。でもお父さんの性格の性格だったの。うん、今の性格悪くないと思うよ。 話し下手。話すのが下手くそだと思われました。お父さんにしたと。お父さんのせいにする。ウェドンタリンがよ。ウェドンタリンがよ。はい、もう一回。ウェドンタリンがよ。ウェドンタリンがよ。うん。チャンニョ。え？長女。あ、長女。うん。저는여동생이있어요。결혼했어요。 チャンユンヤンに전생의한국인이었을지도모른다는댓글에チャンユンが도는분의생각은어떤가요本当にあるのよそのコメントが韓国料理をあまりにもよく食べすぎてというところに関していやもう諦めに前世で韓国人だったよなみたいな話が結構あったのよ僕の場合もそう思うわ私辛いの食べれないからこれからも前世韓国人説にもっと力入れていこう 일단 현재까지 온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하루님께서 질문을 진짜 정교하게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거는 저희도 정말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질문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이걸 다 다루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야 고다해드리다이나と思ってるんで 申し訳ないですけど 하루상 생요 第2弾 Q&A コーナーを 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今ここでちょっとできなかったのは申し訳ないです。はい、後ほど第2弾で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 오랜만에 Q&A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로 네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Q&A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계속 통할 수 있어요.